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8월 2일 연중 제17주간 수요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.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.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.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. 첫째,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. 많은 이들이 행복을 삶의 영역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. 자신이 가진 경제력이나 능력 안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. 그러나 행복은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. 밭을 일구는 일상의 노력 없이는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영영 깨닫지 못하고 맙니다. 둘째, 보물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. 우리 집은 항상 불행해. 우리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.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.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. 나에게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아. 이렇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. 우리가 탓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좁은 시선과 편견입니다. 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? 제주교구 한재우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